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전과 제주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보죠. 유지수 앵커. 네,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도시에서 어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귀어인들이 모여 사는 이른바 귀어타운이 국내 최초로 서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텃세가 높다는 인식과 달리 어촌 원주민들이 직접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서 귀어인들의 적응을 돕는 등 이웃사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박범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산시 지곡면에 한 갯벌, 사람들이 쪼그려 앉아 바지락을 캐고 있습니다. 체험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서울이나 대전 등 대도시에서 살다 어촌 마을에 자리 잡은 귀어인들입니다. 두달 전부터 이곳에 살면서 바지락 보관과 생산, 감태 가공 등 어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도 하고 또 회줄도 나가고 지금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딸 시집 보내고 하니까 이제 우리 둘이 가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서 생활해 보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서산의 문을 연 기호타운은 주택 11채와 원룸 3채 등 14채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집마다 냉장고와 TV, 인덕션까지 갖춰져 있는데 보증금 없이 월 30에서 45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어촌 인구 소멸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을 어르신들도 40, 50대 젊은 기호인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업 생산량이 하루에 나가면 한 500kg 정도 늘어나서 아주 저는 기쁘고요. 이분들이 1년 잘 살아보고 우리 마을에 진짜 정착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남도는 마을에서 창업을 하거나 주택을 마련할 경우 1.5% 저금리로 사무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으로 기호인들의 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어업을 함께 생활하고 싶어도 주거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기어타운이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서산시 팔북면 호리에 4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5채 등 기어타운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